인물은 좋아서 인물값을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 어? 생긴 거는 잘생기고 어? 허우대도 멀쩡한데 어? 네. 여자를 만나도 기집을 만나도 어떻게 그런 기집만 만나 어? 네 같이 살고 있어요 그지? 네. 근데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도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냐고 응? 제가 그런 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아가 네 응? 좀 정신 좀 차리자. 네. 어? 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 과장 한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응? 많이 빠져요. 내가 부모 밑에 손에서 못 커. 네. 어? 네. 내가 할머니 손에서 크든 고모 손에서 크든 다른 집에서 커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그지? 네. 내 아버지 또한 내 아버지로서 역할 못 하시는 분이야. 네. 어? 너 그 뽐새 보려고 그래? 아니요. 어? 너 오늘 진짜 좀 많이 혼나고 가야 되겠다. 네. 어? 너 아버지한테 원망 많지? 네. 어? 네, 많아요. 너도 너 새끼 놓으면은, 어? 네 새끼가 니한테 원망 많게 크게 하고 싶어? 아니, 하고 싶어. 너 그렇게 자랄 때 너 얼마나 힘들게 자랐니? 마음이 외롭고, 네. 고독하고, 네. 어? 네. 많이 울고. 네, 많이 울었어요. 네 새끼도 그렇게 크게 하고 싶어? 너는 네 새끼한테는 그거 안 물려줘야지 하고 이 악물었잖아 그렇게 클 때 네 근데 너 하는 행세 보면 네. 네 새끼도 그렇게 크게 돼 있어 지금 응? 네 자 학창시절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 친구 따라 강남 따라 어? 할매 애도 많이 먹었고 네 할매 애 많이 먹었고 네 어? 공부라는 건 뒷전에 던져놓고 참 머리는 비상한 놈이야 너 네 수학 이거 계산 있잖아 네. 딱 봤다면 바로 나와 너는 네. 숫자 전화번호 잘 외워 네 잘 외워 그지? 네 잘 안 까먹지도 않아요 네 맞아. 그래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네. 어? 네. 세무회계사가 되든 네 어? 네 내가 뭐냐면 수학적인 네. 그런 선생님이 되든 네 그랬을 애야 참 아까운 놈이야 너 부모가 참 부모의 그늘이 참 좋았다 그러면 네. 어? 네 너는 참 뭐냐 뭐가 돼도 됐을 놈인데 네. 너 부모 핑계 자꾸 대지 마 네가 네 정신머리가 네. 어? 학창 시절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지만 네. 어? 지금 이 나이에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은 부모 핑계 이제 못 대 네. 네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뻘짝 찌부리고 많이 다녔어 네. 어? 친구들 따라서 사고도 많이 치고 네. 걔 양아치 짓도 많이 하고 네, 그치 네. 그래서 일찍이 사회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한 공부는 없지. 네. 어? 네. 어두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겠지. 네. 그 어두운 세계 어디야? 향락의 세계를 들어가게 된다고. 어? 네. 맞아, 안 맞아요? 네, 지금 노래방, 네, 그거. 그치? 네. 도움이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 같은 경우에는 여자 기집을 다루더라도 남자지만 기생이 되든가. 네. 어? 아니면은 그런 세계를 가서 쟁반 들고 다니든가. 네. 어? 네. 그래가지고 참 뭐냐면 그때 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돈 벌 때는 재밌었지. 응? 네. 네. 자, 오빠야. 네. 본인은 네. 보면, 네. 너무너무 아까워. 네. 너무너무 아까운데, 뭐라도 배우고, 네. 뭐라도 본인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 손재주도 좋아. 본인이 네. 안 그래? 맞아요. 어 미용을 해도 잘할 것이고 기술을 다뤄서 네. 어 쇠를 달아도 잘할 것이야. 네. 근데 너무 쉽게 버는 게 이미 습관이 되다 보니까 엄두가 나지를 않아. 네 맞아요. 그지? 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네. 이 누나야가 가르쳐 줄게. 네. 자 너는 지금 나와서. 네. 지금 당장 나오라는 건 나올 수가 없을 거야. 왜?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네. 재산이 있니 뭐가 있니 그지? 아무것도. 당장이라도 월세 내야 되고 방세 내야 되고 내 써야 되고 휴대폰값 내야 되고 내 건 많잖아. 네. 나올 수가 없어. 하지만 네가 지금 현재 쓰는 것에서 조금만 떼서 네. 학원을 등록해서 네. 어? 네. 뭐를 하냐면 우리가 설계를 배우든 네. 전기 배선 네. 응? 네. 그렇지 않으면 용접 네. 특수 용접이 있어. 네. 그걸 해. 너는 세심한 거 굉장히 잘해. 네. 그리고 겁대가리도 없어요. 네, 맞아요. 어? 네.
그러면 네가 그런 세계에서 네가 열심히 한다면 우두머리 할 수 있어. 네. 작업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지? 네, 네. 오야지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시작점이 너가 너무 힘들어. 네, 맞아요. 시작만 딱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조금만 만들어 놓으면은 네가 어디서 치고 나가는 거는 다 할 수 있을 거야. 네. 근데 이 시작점이 너무 힘들다 그래. 네, 그래서 시작을 못하겠어. 그지? 네. 정신 차리면 시작할 수 있어. 네가 정신 못 차려서 시작 못하는 거지. 왜 못해? 너가 지금 하는 거에서 네가 조금이라도 부지런해지면 학원 등록해서 갈 수가 있어. 네. 해. 네. 네가 27살 이후로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들어와 있어. 네. 어? 네. 인생의 전환점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만족감이 떨어지고 진짜 짜증이 나고 내 인생 자체가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해. 딱 그때부터 그랬어. 응? 네. 그래서 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진짜 뭐냐면은 답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네. 어?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 옆에서 조력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고 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네. 어? 맞아. 인생에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를 이제 뽐을 볼 사람도 없고. 네. 이런 걸 의논해봤자 그나마 그 밥이다 보니까. 네. 술 처먹고 집이 자가지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어? 그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어? 네가 참 뭐냐면 암담하다고. 네. 자. 27살 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들어와 있는데 그 전환점이 들어와도 막막한 전환점인데 31살 딱 들게 되면 행동 실천력이 들어와. 네. 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 서른이지? 네. 자, 31살부터 인생의 실천력이 들어온다 그랬지? 올해 빡시게 해. 네. 빡시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돈이라도 좀 해가지고 올해 학원 등록해서. 네. 어? 네. 네가 한다 그러면 31살에는 직업이 바뀌고 바뀌어도 100% 바뀌어. 근데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겠지, 그치? 운이라는 거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것도 내 운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현실적인 것부터 봐줄게, 지금. 네. 네가 당장.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두고도 네가 지금 뭐 노래방에 일을 하고 있잖아, 그치? 네. 네가 그랬잖아. 네, 네. 노래방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가게에서도 이동 변동이 들어와. 어? 고민하고 있어. 사람과 맞지도 않고 뭐 그 세계에서는 누가 이렇게 콜 해야 되는 거잖아. 네. 콜발도 안, 이거 뭐 그걸 뭐라 그러노? 초이스. 그렇지. 이 초이스 발도 잘 안 받아. 네. 응? 맞아요. 그래서 자꾸 빠꾸 당한다고. 들어가도 빠꾸 당하는 거야. 네. 어?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네가 아대가 안 맞는지 사대가 안 맞는지 어? 네. 변동을 부려보고 싶고 움직여보고 싶단 말이야. 네. 바로 옆 가게로 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끊고. 네. 돈만 딱 번다고 생각해. 네. 돈만 번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기집도 끊어. 어? 그 나물에 그 밥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응? 네, 맞아요. 가도 정신머리 없는 애야. 어? 네. 가가 신기 있다고? 어? 미친 지랄하네. 가가 무슨 신기가 있어? 귀신에 놀아라는 거지. 어? 뭐 신기가 있어서 술 처먹고 그 지랄한데? 어? 뭐 신기가 있어서 그 지랄하고? 웃기지 말라 그래. 귀신에 엮여서 그래. 알았어? 귀신. 귀신에 떡나발 돼서 귀신에 엮여서 그런 거라고. 응? 가보고 여기 오라든가. 자, 그리고 가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삼촌이 돌아가셨는지. 네. 어? 네. 그런 영혼에게 혼신이 많이 타. 네.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랑 그렇게 같이 있게 되면 싸움밖에 안 나. 네. 싸움밖에 안 나고 깨지는 소리밖에 안 나. 물건 던지니 깨지는 소리. 맛있어. 어? 그리고 너 손찌검 조심해. 네. 어따 대고 나 여자 대 손찌검이야. 어? 네. 화가 나면 벽을 칠 수도 있고 있잖아. 어? 남자 대 남자로 싸울 수가 있어. 네. 너 너 아버지 그렇게 그 짓 하는 거 너. 네. 내가 그랬지. 너 아버지 그대로 닮지 말라고. 네. 욕하면서 너 왜 배웠어? 어? 아무리 미친년이지만 그거 때릴 때 어디 있다고 지금 때리고 있는 지금. 너 그러다가 새고랑 차. 야 뭐냐면 똘기야 똘기. 또라이야. 너도 화났다 그러면 눈에 비는 거 없잖아. 네. 그런 두 사람들끼리 이성이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사단 나요. 응? 네. 너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올해 운수가 그래. 올해는 관제수도 들어있다고. 관제라는 법조서는 경찰서 법원 가는 거 말하는 거지? 네. 그지?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네. 너 손 조심해.
술 많이 먹지 말고 분명히 얘기했어. 손찌거 때문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 그렇지. 이거는 신과 귀신을 다 떠나서 너 인간부터 돼야 돼. 너는 네가 습관을 그렇게 들였어. 응? 네. 너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네. 응? 네. 재작년에 돌아가셨어? 요번 12월 달에. 12월 달에, 그지? 네. 재작년에 알아누워라 하셨고. 네. 어? 네, 맞아요. 재작년에 알아누워라 하셨고. 네. 그럼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네? 네, 네. 그지? 12월 2일. 어. 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 가위 많이 눌려, 안 눌려? 눌려요. 눌리지? 네. 자, 할머니 지금 계시지? 네. 할머니 한번 같이 와. 할머니랑요? 어, 같이 와. 이거 할아버지 거 진옥이 해가지고 말아서 보내드려야 돼. 상문살에 네가 많이 탔어, 지금. 그래서 꿈살에도 많이 비치고, 네, 가위에 나왔어요. 엄청 많이 눌려. 네, 할아버지 나왔어요. 그지? 네. 그래서 이거를 걷어줘야 돼. 그래야지 네가 올해 네. 관제수도 좀 제낄 수가 있고, 네. 어? 사람을 두고 시시비비 이런 것도 다 제낄, 악운을 제낄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어? 네 운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상문 끝에, 내 할아버지 상문 끝에, 네. 어? 안 좋은 기운들이 나한테 다 차고 들어왔어, 지금. 저한테? 그렇지. 그리고 할머니도 몸수가 안 좋아. 네, 저 안 좋았어요. 어? 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꾸 끙끙거리고 알아눕는 격이라. 네. 이유 없이. 네. 할머니도 지금 현재 상문이 들어왔다고. 너희 할머니랑 너한테 그게 들어왔다고. 동생하고 아빠한테는 안 들어왔고. 그래서 두 사람한테 그런 상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걷어내줘야 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막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 그지? 이번에 제가 제사를 못 갔어요, 저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네. 어? 이제 할아버지가 네가 걱정이 돼서 못 가시는 거야, 이 녀석아. 어? 네, 저만 걱정했어요. 네가 저 걱정이 돼서 죽어서도 제대로 못 간다고? 그럼 네가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겠나? 네. 그러면 할머니랑 같이 얘기 상의를 해서 할아버지 진옥이 말아가지고 어? 오구 말아가지고 좋은 곳을 보내줘. 어? 진진옥이를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네. 그래야지 네가 꿈살에도 괜찮고 올해는 사람과의 시시비비도 거뜬히 조금 비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리고 왜? 아니 너무 잘 하셔가지고. 아 너무 잘 봐서? 네, 저 가위,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다이 엄청 놀리고 막 꿈만하고 이제 여쭤볼겠는데 저희 꿈꿨을 때 제사 전에 저희 청주 살았었거든요. 그 집에 오래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 같이 살았던 데인데 할아버지가 거실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할머니가 그 제사상 있는데 뭐 할머니가 절을 해버려 저한테 동생하고 세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좀 있다가 밖에 있는데 할머니가 검은 무슨 모자 저승사자 같은 거 그거 옷을 입고서는 부채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거실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게 먼저 몰라가지고 그게 상문이야 상문 상문 응? 네 그러니까 그 상문을 제껴야 돼. 상문 제끼면서 진옥이를 말아서 사단옥반 네. 잘 넘겨주셔야 돼. 그 사단옥반이라는 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어? 네. 할아버지가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가 사자 저승사자 따라간다 그러잖아. 네. 어? 그 사자를 잘 달래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는 이 집에 또 초상이야. 그래서 이제 명꼬비가 들어오니 본인도 그 사람이 명꼬비가 들어올 때 내가 진짜 죽겠다고 알아눕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악재가 자꾸 발생한다고 안 좋은 힘든 일이 자꾸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죽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 네. 어? 그러면서 죽을 꼬비를 또 넘기는 거야.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내 운대에서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어? 네. 상문 끝에 네. 상문 끝에 사자가 장난을 치는 격이야. 어?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그거 잘 넘겨줘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 집에는 또 올해 초상이야. 상문을 당해. 5월이나 6월 돼서 여행 갈 일이 있는데 네. 어? 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악재가 들어있고 사자가 앞을 서고 있을 때는 네. 먼 길을 가게 되면 어? 네. 안 좋은 일이 닥쳐. 알겠어? 그냥 동네만 있는 게 나아요. 그렇지. 결혼 만약에 저는 언제쯤 해야 할까? 너? 네. 예, 시키야. 정신을 차려야지 결혼을 하지. 너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 귀집 고생시키고 새끼 고생시킬 일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자, 내가 아까 시킨 대로 그렇게 네. 한다 그러면 38, 39쯤 돼. 37에서 39 사이. 응? 넌 너 결혼 늦게 해야 돼. 정신 더 차리고 해야 돼. 네, 정신 못 차렸어. 맞아. 그러니까. 정신 잘 차려. 알았지? 바짝 쪼아야 된다. 욕 들어먹고 싶을 때 전화해. 정신 차려야겠다 싶으면 전화해.
알겠어? 궁금하면 아버지가 이제 한번 보면은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있는 이제 어머니 새어머니거든. 아. 그 새어머니도 성격이 지랄이야. 네, 둘이 동갑이네. 굉장히 예민해. 네. 예민하고 또 내 아버지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 네, 부지해요. 어, 그 둘이 붙으니까 어때? 네. 어? 자주 싸워. 그지? 네. 근데 또 이 새어머니만한 사람 또 없어. 내 아버지를 그 비유 맞춰주는 사람이 없다고. 어? 네. 안 그래? 맞아요, 맞아요. 어, 이때까지 아빠가 여자를 거쳐가도 네다섯 명은 거쳐가야 돼. 그랬어요, 지금. 그지? 맞네, 다섯 명. 그 중에서도 이 새어 지금 계시는 새어머니가 네. 제일 비유를 잘 맞춰주고 이해를 많이 해준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러면은 봐봐. 아버지 보고 성격도 또 고치라 그래. 네, 좀 아버지 성격. 새어머니 탓하지 말고 아버지부터 성격 뜯어 고치라 그래. 아버지가 문제지 여자들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새어머니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네. 아니야? 뭐 저기 식당 일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지금 당장에 뭐 어디 안 좋아서 이런 건 없어. 근데 올해는 다친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해.